경기도와 LG 복지재단이 LPG 충전소에 장애인 편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여주시 소재 충전소 두 곳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매년 20곳을 선정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월부터 나머지 18곳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곳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6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린 데 이어 29일까지 한파가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 경기도는 위험지역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하고 취약층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도로 결빙에 대비해 상습 정체 구간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도내 한파 쉼터 6,777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3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데이터를 포착해 위기 도민가구 긴급복지에 나섭니다. 연간 총 6번의 기획발굴이 실시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기징후 데이터 점검으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